강원자치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7조 5천억여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난이 예상됩니다. 기초의회가 국내 연수를 다녀오고 있지만 국외 연수와 다르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해외 학생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입장권 예매도 시작됩니다.